사람들을 죽이면 안 돼. 멜리한 사람들? 말리완 놈들의 처치! 너를 위해! 나의 여왕을 위해! 나야! 아니라고, 좌. 이 에너지는 마음에 들지만 우린 멜리완과 거래를 했어. 그래서 녀석들을 죽이지 않을 거야. 자, 그래서 멜리완 사람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리완 놈들의 처치! 타이린을 위해! 말을 안 통해. 쌍둥이의 신을 위해! 죽이지 말래잖아. 그래, 이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죽였다. 아, 빌어먹을! 밴디시 멜리완과 손을 잡았어. 아주 잘 돌아가는군. 다 왔어. 여기서부턴 걸어야 해. 예. Yeah. 내 일행이 안에 있어. 얘기는 내가 할게. 좋아, 스카이맨! 문을 열어! 비밀번호? 암호는 커피 분쇄기로 네 엉덩이를 박살내기 전에 망할 문을 열어야. 암호 확인!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되게 순화된... 이건 네가 매일 볼 수 없는... 보고해. 어때 보여? 평소보다 경계가 삼엄하고 밴딩 놈들이 말도 안 되는 경우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시민들을 터널로 대피시켰고 리스와 연락을 취했지만 말리완이 통신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젠장. 방심하면 안 돼, 스카이맨. 자, 볼트헌터 이쪽이야. 어딥니까? 꼭 폴아웃 저거 가볼 것 같잖아. 와, 여기서도 광고 나오네. 까는 영상. 이 민간인들이 보여? 멜리완은 민간인 사상자에 대해 전혀 상관하지 않아. 놈들은 아틀라스를 차지하고 리스의 신무기를 팔아먹으려고 해. 놈들에게는 기업 합병과도 같은 거지. 아틀라스 기지를 되찾을 준비가 되면 알려줘. 됐어요. 이동할 준비 됐어? 기지는 멀지 않지만. 방금 뭐였지? 민간인 지키. 멜리완? 도망쳐! 아, 진짜 멜리완 놈들이 터널에 있어. 당장 아, 좀 별로네. 말이 전설이지. 개쓰레기 총. 멜리완이 여기까지 내려온 적은 없었어. 밴디 지원군이 확보되었다고 우리를 손쉬운 상대로 여겼다면 엄청난 착각이었음을 돈만 깨닫고 먹고 가자. 돈만. 가자. 샷건이 짱이야, 초반에. 너 이제 끝이야. 일어나. 손님이 왕이다, 이 개자식아. 서둘러. 워터쉐드 기지로 가려면 여기를 통과해야 해. 멜리완이 제대로 자리를 잡았으니 싸울 준비를 해야 할 거야. 진짜 좀 많이 순화해놨네요. 거의 다 왔으니 준비해. 말리완 회사라. 말리완 회사 총들이 그 저거 그게 좀 많지. 상태 이상 유발하는 전기 뭐 독 뭐 이런 총기류가 좀 많아. 뭉치면 강해진다.
뜨거. 이거 되게 잘 나와. 피 채우는 거. 같이 갈래? 아, 네, 그만. 순화 들어야지. 이 개쓰레기 총 버려버리고. 달사. 46. 아, 순화 총이 쓸만한 게 없어. 검사 말고 반자동. 철권의 착공을 힘. 시간 낭비야. 좋은 총이 필요해. 탄약이 없다. 아, 역시 샷건. 했다 때 딱 했던 데거든 내가 여기가. 독인가? 이게 무슨 전설 총이요? 어? 누군가 날 대신하겠지. 이게 무슨 전설 총이요? 개쓰레기 총이지. 어, 저거는 내가 필요한 탄환이 나오나 보네. 저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는 거. 혹시 조이총 얻으러 판도라 돌아가실 생각 있으십니까? 스펙실이라고 불러내는 전설 총이 하나 있는게. 스케그가 주는 총인가? 이게 샷건이다!
개자식들. 좋아. 기발한 걸 볼턴터. 좋아. 아틀라스를 위해 이곳을 재건하자고. 다시 통신을 시도 중이야. 샷건탄 엄청 많이 썼네. 좋아. 아틀라스 본부와의 통신은 아직 건재해. 준비되면 시작해 볼턴터. 잠깐 기다려봐. 판 좀 채우고. 탄이 없.. 어.. 탄이 있다 여기. 400원? 다음은 마커스 모입니다. 돈이 안 모여! 판 사느라고. 아틀라스의 CEO 겸 전시 사령관 리스 스트롬포크라고 한다. 그런데 당신은 도대체 누구고 내 보안 라인은 어떻게 한 거지? 리스 진정해 로렐라야. 약간의 도움을 얻어 워터쉐드 기지를 되찾았어. 여기 잠깐 얼굴에 그건 뭐야? 아 이거? 코스염이야. 병사들이 아주 멋지다고 하는군. 아, 그런데 네 친구는 누구지? 난 볼턴터다. 눈이 하나가 크림슨 레이더와 함께 왔지. 볼턴터? 크림슨? 맙소사! 그래! 병사를 몇 명이나 데리고 온 거지? 2만? 5만? 혼자. 글쎄 내 알통수도 계산해야 하나? 장난해? 10명도 안 되는 인원으로 도시를 어떻게 되찾으란 말이야?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지금은 도움 하나가 아쉬운 상황이야. 밴딧들이 멜리완과 손을 잡고 도시를 장악하고 있어. 아무래도 카타가와가 칼립소 쌍둥이와 거래를 한 모양이야. 이제 개라서나 다 쳐들어오는군. 어쨌든 잘 와줬어 친구. 내 밑에 최정의 요원이 멜리안의 기가마인드를 공격하려 준비하고 있어. 넌들이 볼트를 노린다면 그곳에 정보가 있을 거야. 가서 요원과 접선하도록. 이상. 그래서 제로 만났었나? 네가 리스의 요원을 만나는 동안 난 이 기지를 정상화하고 도시 경계를 추가로 확보하겠어. 아, 출발하기 전에 줄 게 있어. 뭐요? 뭐요 뭐요? 차요? 도심 쪽으로 이동해야 할 테니 사이클론을 타고 가. 빠르고 가벼운 데다가 도심을 휘젓고 다니기에 딱 좋거든. 시운전부터 해봐. 캐드 주시네? 일 하나 할래? 로렐라이와 부대원들에게 카페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도시를 다시 문명화하는 건 어떨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재화인 커피부터 시작하는 거지.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 지휘관이 실수를 하면 사람들이 죽게 마련이거든. 게다가 내 병사들도 사기 진작이 필요해. 라이즈 앤 그라인드 커피숍으로 이동해. 커피 배달하러 가야지. 이게 좀 눈이 아플래나? 모양이지. 언제든지 가까운 터미널에서 디지털화 할 수 있도록 캐치어라이드 프로필에 등록해 놓을게. 리스의 요원은 보통 혼자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사람을 들었다 놓는 재주를 가지고 있어. 내 생각엔 둘이 잘 맞을 거야. 가자. 커피숍 가깝네. 젠 그라인드는 비어있지만 바리스타 로봇을 호출할 수 있을지도 몰라. 짜증나는 녀석들이긴 해도 커피는 마실만 하거든. 바리스타 로봇? 커피 주세요. 아 안녕. 뭘 도와줘야 하나? 아크투리안 슈퍼블랙으로 주겠어? 아 그건 안 돼. 파워 코가 나갔거든. 그게 없으면 커피를 만들 수 없어. 물론이지. 어, 하지만 괜찮아. 이름이 아담. 자기를 코어데디라고 부르는 저 멜리완 중갑병의 슈트에는 파워 코어가 달려 있거든. 아. 가서 코어를 가져와. 파워 코어는 왜 항상 고장이 나는 거냐고. 그거 알아? 난 전에 이렇게 말하고 다녔거든.
커피를 마시기 전에 말을 걸은 자는 누구든 죽여버리겠어라고. 커피 엄청 좋아하시네. 하지만 지금은 정말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꽤 또 있어. 킬라볼트를 제거합니다. 목시를 도와... 목시는 도와줘야지. 보상이 총이네요. 자, 아는지 모르겠지만 난 언더돔이라는 행성 간 배틀로얄을 주관하고 있어. 하지만 나만 하는 건 아니야. 프로메테아의 항구 지구에서 데스매치 생방송을 중계하는 킬라볼트라는 유명한 밴디시 있어. 그놈은 아주 혐오스러운 자식이고 덕분에 배틀로얄의 평판이 곤두박질 치고 있지. 그래서 노메 쇼를 끝내려고 해. 행성에서 보자고. 예. 광팬! 우리의 첫 기업 스폰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장사치로 돌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걸. 우린 멜리완의 고기, 다시 말해 추종자들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지. 그리고 멜리완은 최첨단 무기를 우리에게 제공했어. 행성을 차지하면 멜리완은 아틀라스를 얻고 우리는 볼트를 얻지. 넌 그냥 오리알 신세가 되는 거야. 이거 계속 미안해서 어쩌지? 와! 와, 미친, 뭐야, 이거. 와. 발전기를 맞췄네, 저게. 아니, 내가 맞춘 게 아니라, 저놈이 있었어. 아이 진짜. 아름다운 죽음이. 개쎄 개쎄. 시작. 저 전기 개쎄. 빨리 잡아야 되는데. 실드 다시 찬다고. 것 같은데. 안 죽었나? 제대로 처치했군 볼트 헌터. 아주 혐오스런 놈이었어. 이제 파워 코어를 챙겨. 파워 코어 어디 있어요? 너 어디서 죽었어? 파워 코어를 챙겨. 또 캐템이면은 빗줄기가 나오는데 어디서 죽은 거야? 맵에 표시도 안 나오고. 아니? 라이즈 앤 그라인드를 다시 가동하려면 저 파워 코어가 필요해. 그니까 저 파워코어 어딨냐고 임마.
어디서 죽었어요, 얘? 파워 코어를 챙기는 걸 잊지 말라고. 여긴 아니고. 아, 나 이상한 버그 걸린 것 같아. 몹을 잡았다고요. 그 잡은 몹이 지금 표시가 안 돼서 그러는 거지. 자, 파워 코어를 가져와. 에, 진짜 이상한. 이런 버그가 다 있대. 파워 코어를 챙겨. 시끄라이. 렉트라 시티. 여기네. 파워 코어를 챙기는 걸 잊지 말라. 아니, 왜 다른 캐는 되죠? 왜 말하는 거야? 안 나오죠. 아까 어디서 잡았는지 기억도 안 나. 여기였던 것 같긴 한데 여기. 맵 이동을 한번 했다가 다시 와볼까? 그러면 생겨 있을지도. 잠을 잘 수 있어. 여자가 목숨을 걸고 배틀로얄에 참가하는 이유야 많겠지. 돈, 명예, 사람의 얼굴을 녹여버릴 수 있는 총. 하지만 킬라볼트와의 동침은 절대 보상이라고 할 수 없어. 어떻게 생겼길래 그러지? 아, 킬라볼트에 대해 한 가지 경고할게. 녀석이 입을 열 때마다 방아쇠를 당겨버리고 싶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리고 조만간 그렇게 할 거야. 배틀로얄 참가하기. 파워코. 야, 여기 있네. 잘했어. 이제 커피숍으로 돌아가서 당장 망할 커피를 가져와. 미안하지만 지금 민간인들을 지킬 수 있는 건 나뿐이야. 이 커피는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거라고. 일단 내 목숨부터만이지. 뭐야? 아, 스킬 왜 안 찍냐고? 하나 안 찍었다 임마. 하나. 어? 좀 전에 레벨업해서 하나 안 찍었다고. 어? 존나 불편한 새끼야. 징징대는 새끼다.
막아냈나요? 좋아, 아주 좋아. 이제 배를 올려. 가게 전력이 차단되었다가 다시 들어올 거야. 전력? 여기 봐, 싫으면 말고. 장사를 하겠다는 거야, 임마 말겠다는 거야. 가게에 전력이 돌아왔어. 바리스타 로봇, 이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거야? 아, 그건 안 돼. 우리 뭐랄까, 친환경 커피숍이거든. 그래서 직접 컵을 챙겨. 뭐? 빌어먹을. 어, 잠깐, 내가 알아. 항상 텀블러를 소지하고 다니는 멜리완 지휘관이 있어. 녀석을 추적할 수 있는지 알아봐. 어쩐지 너무 쉽다 했다. 솔직히 멜리완 놈들이 커피라 부르는 썩은 카페인 물은 그 자체가 전쟁 범죄라고. 난 지휘관의 컵만 있으면 돼. 어쩐지 너무 쉽게 풀린다 했어. 처치해서 지휘관을 유인해. 컵은 내 거야. 일반 사병이요? 이거 사병이야? 중갑인데? 타이밍 끝난 모양이군. 놈들 처치해. 피가 안 다네요. 카페인 칼. 죽어라 볼트 도둑놈. 난 그저 커피나 마시고 싶었을 뿐이라고. 젠장 쉬고 있었는데 이제. 아, 저놈이야? 볼트 도둑놈을 죽여줘야겠군. 불면증 그래 그. 이 총 개쓰레기 총. 상태야. 아. 어, 느려진다. 많어. 개빡세. 어. 이거 어.
머그컵이 어딨어요? 이게 머그컵 하나 뺏으려고 몇 명을 죽인 거예요? 딱 나잖아. 이제부터 나를 커피 지휘관이라고 불러줘. 그래, 네 놈이 내 커피 배달부를 죽였다 그거지? 뭐지 이거? 딱히 손실은 아니지만 넌 내 컵을 훔쳐갖고 난 그 컵을 되찾아야겠어. 커피 지휘관은 내가 유일하단 말이다. 어? 이거 뭐야? 이제 거의 다 왔는데 벌써 아크투리안 슈퍼블랙 향이 콧구멍을 자극하는 것 같아. 어서 커피숍으로 돌아와. 어서. 알았어 알았어. 내 컵을 가지고 있지 볼트헌터. 무조건 컵을 되찾아오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했지. 저기 수중에 놔두지 않겠어. 멜리완 싸움을 걸고 있어. 와. 먹을 멜리완 놈들 때문에 커피 한 잔을 제대로 마실 수가 없잖아. 컵 찾으려고 부대를 보냈어. 그래야 주문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 좀 걸리겠지만. 아, 여덟 발밖에 안 남았어. 커피를 채워줄게. 커피 여기요. 좋아, 현지산이라군. 잠깐만 기다려. 현지산. 아, 좀 서둘러 주겠어. 뭐래, 재촉한다고 완벽히 할 수 있겠어? 아니 왜 이렇게 느려? 로봇이 커피를 끓일 수 있게 기다려줘. 분명히 보람 있을 거야. 찔끔찔끔 나와. 아이씨. 할 말씀은 전화로보내. 싫으면 말고 알아서 해. 그래 됐다. 그래 드디어 커피를 가져와. 로렐라이, 그냥 챙겨 마시는 건 어때? 이봐, 완벽한 인간은 없다고. 여기 맞나, 아틀라스? 어. 그러면 커피. 저기 사랑해. 정말 필요한 거였어. 자, 아틀라스의 직원들이여, 라이즈 앤 그라인드가 영업을 재개했다. 커피는 내가 쏘지. 어, 바로 이거지. 정말이야? 고마워 로렐라이. 컵을 내놔 볼트헌터. 와, 지옥 끝까지라도 따라갈 테다. 와, 또 뭐. 아, 빌어먹을 멜리완 놈들이야. 좋아, 카페인의 위력을 제대로 보여주자고. 커피 때문에 무슨. 탄 좀 줘, 탄 좀. 샷건 탄. 뭐야, 이상한 거 타고 다녀.
훈련이 더 필요하겠는걸? 아, 아니었어? 아. 부산. 아무래도 내가 직접 나서야겠군. 보스까지? 시작해보자고, 볼트한테. 맞다 이 자식아. 잘했어 볼트헌터. 이제 와서 멋진 보상을 즐기라고. 야, 이런 거라도 다 갖다 팔아야겠다. 지금 돈이 너무 없다. 어? 이곳은 거너 클래스 강화? 저거 모즈 캐릭터인가 그거잖아요. 팔어. 지역 사업을 후원해야지. 마커스에게 물건을 팔아. 보복 실드. 뭔가 노란색을 많이 죽긴 주셨는데 다 쓰레기야. 차일드 오브 볼트 쟤네 거는 별론 것 같아. 일단 사용템이 있어서 이런 건 사용템인데. 이런 건 어떻게 쓰는 거죠? 착용하는 템인가? 정말 고마워 볼트헌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잃었던 이 한 모금조차 우리가 버틸 힘이 되어줄 거야. 적어도 내일 아침까지는. 또 커피 갖다 달란 말은 안 하겠지. 그러진 않을 거야. 건스. 마커스 무기 상점에는 누구나의 기호에 맞는 무기가 준비되어 있지. 진짜 쓸만한 리볼버가 안 나온다. 또 쾌? 일 하나 할래? 전쟁에서는 보급이 중요합니다. 특히 햄버거가 있다면 더욱 중요하죠. 커피. 햄버거 처먹고 커피 달라고 하지. 커피를 확보했으니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식량이야. 얼마 전에 멜리완이 다이너스티 다이너를 인수했어. 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식량을 제공하던 곳이거든. 부를 찾아가서 음식점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줘. 서근하기에서 언제 정상인 사람이 있었나? 나도 보았. 그리고 이건 사적인 건데 루의 대장이라는 멜리완 녀석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어. 아직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햄버거에 환장한 놈이라고 들었어. 햄채면? 이봐, 당신! 날 좀 도와줘! 누구야? 로렐라이가 보내서 왔어. 도움을 줄까 하는데. 부, 나야. 기지에 굶주린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어. 알아들어? 저게 뭐야? 쳐박았어. 알았어, 로렐라이. 알았다고! 그래, 저 파시스트 멜리완 놈들이 내 식당을 이용해 자기 병사들을 먹이고 있어. 놈들을 막아! 어서! 가서 전부 처치해! 멜리완이 나타났을 때 난 내 아파트에 바리케이드를 쳤어. 그런데 끝날 때까지 나가지 않을 거야. 듣고 있어! 그런데 너 말이야, 너라면 내가 식당을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도 원격으로 일을 볼 수 있거든. 완벽한 학살이다. 어디 가서 죽이라는 거야? 바로 위칸이네? 더럽게 많아. 멜리완 파시스트 놈들을 내 식당에서 몰아내! 전부! 어, 13렙인데? 나 11렙인데 지금. 알았어, 알았어. 와, 세다, 세다. 아, 배드에스였어? 아, 어쩐지. 정해였어, 정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시작. 경험치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시간 끝났어. 저 멜리완 개자식들을 마무리해. 조심. 여전히 멜리완이 보여. 놈들을 제거해. 땡쇼. 새끼들. 역시 샷건밖에 답이 없다. 초반에는 여전히 멜리완이 보여. 놈들을 제거해. 얼마 안 남았어.
사건이야. 음식점 주변에서 멜리완 놈들을 모조리 처치해야 해. 한 놈. 좋아. 드디어 내가 좋아하는 걸 다시 만들 수 있겠군. 햄버거 말이야. 햄버거는 내 삶의 전부라고. 물론 그렇겠지. 여기가 식당이야. 가서 음식점을 재가동해 보자고. 빵을 살 수 있다면. 하지만 가난한 볼트 도둑이 훔쳐가고 말았지. 좋아, 도착했어. 새로운 햄버거를 만들어 볼까? 버튼을 눌러서 저 큰 햄버거를 디지털화해. 그래. 버거에 대한 육류 데이터 보조. 어? 젠장. 고기 샘플이 부족해. 고기 샘플이 없으면 다이너스티 햄버거를 디지털화할 수 없다고. 좋아, 내 비밀 재료인 레치 고기를 좀. 레치. 농담이지. 햄버거 재료가 레치였다니. 레치란 말이야. 조금 역겹게 들리지만 햄버거에 넣으면 육즙이 넘쳐나. 쓰레기 구덩이에 레치 소굴이 있어. 가서 잡아와. 어, 이 총 잠깐만. 제이콥 81? 꽤 좋은데. 일단 챙겨. 갖다 팔아도 되니까 11F부터는 데미지가 좀 나오네요. 어차피 다음 랩이 10이라서. 어? 바로 여기네? 위치가 이게 지금 3D로 보면은 한층 아래잖아요. 일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가요. 아이 쌤. 아니 에드에스야! 사건이지 이거. 잘했어. 이번에는 큰 놈이야. 레치 애벌레 잡았고. 레치 여왕?
터진다 이거. 뭐야? 애도 장난이군. 아, 왜 이렇게 샷건만 나온대? 돌아와 니가 있어 할 곳은 잠깐만 아 네 내가 저기 있구나 차가 싸울 시간이야 보안관이고 뭐고 다 죽인 거임? 돈이 필요해 이 게임에 이 돈은 따로 못 주죠 플레이어한테 엘티지 스캐너에 넣어 바로 시작해보자고 그냥 죽음을 피한다 공채 때문에 괴로우신가요? 물론 그러시겠죠 좋아 새로운 햄버거가 탄생했어 좋아 이제 햄버거를 굶주린 사람들에게 전해줄 배달 로봇이 필요해 배달 로봇? 그 버튼을 눌러 햄버거 로봇 반갑구나 하이파이브! 안됩니다. 최우선 명령. 햄버거를 멜리완의 아처 로엘 대장에게 전달하라. 뭐? 당장 쫓아가요! 왜? 로렐라이! 햄버거 로봇이 음식을 네가 말한 로엘 대장이란 작자에게 배달하려고 해! 뭐? 정말? 볼턴터 로봇을 쫓아가! 멜리완 놈을 끝장낼 기회야! 왜 내가? 로봇은 또 왜 이렇게 빨라 저거? 엄청 빨라. 햄버거 로봇은 전투용이 아니라서 지금 잔뜩 겁을 먹었어. 햄버거 다 뿌린다. 멜리원을 처치해. 햄버거세요! 멜리완이 더 있어! 오 햄버거 뿌린다! 다시 작동할 수 있게 놈들을 처치해! 붙어보자. 와, 너무 많아. 개빡세! 와...
미친.